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루비룸입니다. 네. 휘민이고 규정이고 그루비룸이고 하이. 안녕하세요. 은미영입니다. 기가 많이 간지러울 것 같은데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입었어요? 아 오늘 뮤직비디오 촬영. 오늘 살짝 인어 공주 스타일링. 오늘 떼수건 스타일이었는데. 떼수건. 오늘 떼수건 스타일입니다. 저희 셋의 관계는 선후배 관계. 선후배 관계죠. 네. 선후배 관계요? 그렇게 저는 근데 저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선후배 관계. 이모지 거의. 지금 앨범 다 젊게 하려고 지금. 젊게? 아 어리게. 젊게? 이번에 레스큐 앨범은 저희가 뭐 총괄 프로듀싱으로 참여를 하게 됐고 일단 뭐. 근데 레스큐가 무슨 뜻이에요? 레스큐 구조, 구원. 대한민국 음악계를 구조하겠다 이런 뜻? 아이고 막 그렇다기보다는 너 뭐... 약간 MC 욕해. MC 욕해. 야 내가 각성하는 듯이 웃는다. 근데 가성이야. 5년 5개월 만에 나오는 앨범이고 너무 라인업도 그렇고 곡들도 정말 다양하게 한 곡 한 곡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고 지금까지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앨범. 이제 비밀번호 486 만에만 얽매이지 않는. 오 그게 우리 중1 때 나온 거였었어. 그치 나 중1? 그 별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아요. 네. 자 레스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은 우리 옐로우 스마트 보이 콜드 헤이 보이 잇츠 콜드 네 시그니처의 주인공이죠. 그 헤이 보이 잇츠 콜드도 누나가 녹음했어요. 네 제가 녹음했습니다. 진짜 너무 좋았다고 한다. 딱 누가 들어도 되게 멋있는 인트로죠. 영어 곡이네요? 네, 영어 곡 완성을 했습니다. 작사는 누가 했어요? 작사는 저하고 컵스의 멤버 현동씨하고 현동씨하고 셋이 하게 됐는데 영어 잘해요? 못하진 않는구나. 그리고 이번 트랙은 이제 종이비행기. 종이비행기 이게 그 짬뽕밥 먹다가 아아 이거 회사 앞에서 짬뽕밥 먹다가 갑자기 생각났어. 아, 3번 우리 타이틀 지금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는 곡입니다. 퍼레이드. 퍼레이드 무슨 노래예요? 막 당신을 만나서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는 똑같은 도시인데 나를 위한 축제처럼 느껴진다. 기분이 너무 좋구나. 기분이 너무 좋아. 서지은 작가님은 저희랑 블룸은 효빈 누나의 블룸은 효빈 누나의 플루티 그리고 소영이의 저스트 유 음악 주신 스타일이었죠? 저스트 유를 같이 작업을 했었고요. 이거 녹음한 날 우리 그거 해 먹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랬다 나 제주도 갔었을 때 제주도 더 맛있는 거 많잖아. 네 제주도 재밌었어. 재밌었지. 뭐 먹었어? 고등어회 나 처음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다음 곡 듣겠습니다. 네. 와 진짜 이 노래 들어오는데 진짜 기존의 색깔하고 어쩌면 되게 가까운 곡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아 어쩌면 제일 가까운 곡인가? 이 노래는 정말 규정이가 없었다면 쓸 수 없었던 가사이기도 하고 다음 곡은 에어플레인 모드라. 와우 이거 아, 진짜 개짱입니다. 유나의 커피 마실 때 꼭 드세요. 아 진짜 이거는 아빈이라는 신인 프로서 되게 재능 있는 친구인데요. 아 시그니처도 너무 좋아. 되게 감성적인 곡인데 이 친구가 강남클럽 DJ거든요. 전혀 다른 장르도 되게 잘해가지고 노래가 너무 좋아요 이거는. 근데 에어플레인 모드 되게 뭔가 무드도 좋은 것 같아. 그냥 단어에서 나오는 무드도 너무 좋은 것 같아. 비행기 대세잖아요. 그래서 앨범에 비행기가 두 개가 있는 다음 곡! 어! 이 노래 진짜 너무 좋아요! 아 나 이게 필. 진짜 방달 아 방달 예로스나 체슬러 가사를 몰랐어. 식케이님이 또 가사 아 맞아 야. 우리 인식이가 가사 정말 잘하죠. 아 체슬러 형 나왔어. 그래 진짜 너무 좋았어요. 섹시해. 자 다음 곡은 보이콜드의 곡입니다. 이거는 제목이 뭐죠? 드라이브입니다. 진짜 드라이브 할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새벽 드라이브. 이것도 곡 빨리 나왔었죠. 가사가 될 것 같아요. 네 가사가 막판에 나오고 있는데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어떻게 가? 아 가. 네. 이거는 우리 브릴리언트. 네. 프로듀 바이 브릴리언트. 브릴리언트랑 크리즈 누나. 이거 이 곡은 진짜 유나 누나가 거의 시도를 아예 안 했었어. 아예 그러니까 하질 않았었던 곡이죠. 근데 이런 곡은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그러면 가창력이 아니라 그냥 이건 진짜 음색하고 무드가 위주인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되게 편안히 들을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서.
아, 이거는 아, 이거 나 진짜 멜로디랑 가사 아, 너무 좋았어. 잘 살려줘가지고 이거는 누나 자작곡이었죠? 네. 이거 울 수 있어 솔직히. 이건 울 수 있습니다. 가사 내용이 뭔가요? 결국에는 오늘도 답을 찾지 못하는 날. 날이 없고 어떤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답은 글쎄요. 답이 뭘까요? 아니요. 다시 편집점을 만들자. 다시 힘들었군요. 조금 쉬면서 되게 생각이 좀 많아진 시기가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한강이 이렇게 보이는 밤에 이렇게 혼자 보고 있으면 되게 우울해지긴 하더라고요. 배부른 고민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스케치 해놨던 거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 몸에 살리게 됐어요. 브라더스님 어떤 노래인가요? 이거는 팬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제가 프로포즈를 하겠다. 나는 지금까지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브라더스 형 특유의 사운드도 있고 네, 뭔가 되게 러블리해요. 맞아요. 이건 참 러블리한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작사도 너무 누나가 잘해주셔가지고 곁에 있을 거야? 곁에 있을 건데 너넨 있을 거야? 너는 없을 거잖아. 밥 많이 사줘요.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누나가 밥 많이 사주고 아 그치 우리가 이렇게 그 너무 장난치는 것 같아도 네. 정말 사랑하는 누나입니다. 저는 진짜 그룹 이름이 존재하는 이유는 누나가 있어서지. 누나 우리 누나 돈으로 다 걷지. 누나 돈으로 누나가 예전에 회사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얘 만나고 누나가 없었으면 우리도 못 만났고 그룹 이름 누나가 나서 재범이 형이 우리 키워줬죠. 재범씨 잘 지내요? 사실 이렇게까지 도와줄 필요가 없는 친구들인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서로 재밌게 작업했잖아. 서로겠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나한테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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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겠다. 네. 그래서 오래오래 네.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유나 5년 5개월 만에 컴백하는 정규 오지 레스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파이팅 한번 할까? 네. 아, 움직일 수 있어? 아? 아니. 아 파이팅 뭐 삼행시 나와? 오빠. 빠르 아빠 파이팅이니까 빠르게 이 그만하자.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네, 잘 들어주세요. 그룹이 에브리웨어.